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26살 안지수고 영양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김경호고 29살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연령대가 어떤?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 가르치고 있어요. 점심 드셨어요? 아, 점을 먹고 나왔어요. 부럽네요.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, 오늘? 아니요, 먹었어요. 근데 왜? 그래도 배고플 수 있죠. 남녀 사이에 완벽한 친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? 완벽한 친구는 모르겠고 친구는 존재한다고 생각해요. 뭐가 다르지? 아, 그러면 지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전 있다고 생각해요. 완벽하게? 네. 완벽한 친구의 기준이 뭔가요? 동성인 친구들이 나의 모든 걸 보여주기 더 편하다고 해야 되나? 이성인 친구는 아무리 친구여도 제가 옷 갈아입는 걸 볼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그 정도 차이로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남녀는 완벽한 친구일 수 없다? 연인으로 발전되는 가능성까지 생각을 하신 건가요? 제 기준에서 친구는 이성으로 여겨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성으로 느껴지면 그거는 친구가 아니라 그냥 이성인 거죠. 친구였다가 연인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있죠.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가능한 일이긴 하죠. 답변 감사합니다. 기준이 다 다르니까 끝낼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여성이 중요한 자리에 갈 때 화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? 네, 그렇다고 생각합니다. 자신감이 조금 높아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. 중요한 자리에서는 우리가 옷을 트리닝을 입거나 청바지를 입지 않고 좀 갖춰서 입잖아요, 보통. 마찬가지로 조금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네. 화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? 아니요.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. 만약에 상견례가 있다. 네. 여자친구가 화장을 하나도 안 하고 나왔다. 상관없나요? 네, 상관없어요. 그 사람이 화장을 한 거 여부로 상견례가 잘못될 거였다면 굳이 그 결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그럼 화장 진한 여자는 별로 선호하지 않으시나요? 그것도 상관없어요. 그 사람이 화장을 진하게 하든 안 하든 뭐 아무 상관없고 그냥 그 사람이 그걸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만나는 거고. 비즈니스적인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면? 그 자리에서 요구하는 모습이 그거라면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요. 내가 그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. 맞다고 생각해요. 이왕이면 정갈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추구를 하잖아요, 사람들이.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찬성하는 편이에요. 네. 어려워. 저랑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네, 그 정도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더 얘기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기뻐요. 이걸 들으니까 하나도 안 기쁘신 것 같아요. 아니에요. 기뻐요. 기뻐요. 연애는 고쳐가며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서로가 처음부터 아예 너무 달랐다면 지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.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시작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. 그랬던 경험이 있나요? 맞지 않아서 헤어졌다거나? 네. 어떤 부분이? 막상 만나고 나니까 서로 다른 점이 너무 많고 그걸 맞춰가는 게 힘들어서 다툰 기억이 있어서 반대로 연애는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네,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. 100% 꼭 맞는 사람을 찾기는 진짜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. 네. 맞춰주시는 편이세요? 아니면 맞춰주길 바라시는 편이신가요? 모르겠네요. 그럼 혹시 뭐 비슷한 경험이? 없어요. 연애를 안 해봐서. 한 번도요? 네, 없어요. 요새는 웨이브한테도 막 누구랑 누구랑 사귄다고.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아, 그러니까, 아니요, 아니요. 좀 기분이 어떠신가요? 어느 정도 선까지는 제가 노력해서 맞추는 편인데 네. 자기가 변할 생각은 딱히 없지만 나한테 맞춰줬으면 좋겠어. 이렇게 한다면 네, 그런 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것 같아요.
솔직히 말하면 지금 좀 재밌어서 계속 해보고 싶어요. 어떤 게 재밌으세요? 그냥 이 상황이 너무 아, 벽을 이렇게 두고 네,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도 신기한 경험이긴 해요. 직업에 정해진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어느 정도는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아,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옛날부터 뭐 학생은 학생답게, 선생은 선생답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. 책임에 따르는 모습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요. 네. 그러면 선생님이라면 네. 어떤 모습을 생각하시나요? 준정장을 입고 단정한 이미지가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. 선생님이라면 준정장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? 이유라기보다는 아이들 앞에 서는 거고 일단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게 있잖아요. 저는 그 이미지랑은 조금 다르게 머리 색깔도 조금 단편이고 옷도 조금 개성 있게? 네, 개성 있게. 네, 아, 감사합니다. 개성 있게 입는 편이어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선생님도 있다. 선생님도 이런 모습일 수 있다.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. 제가 너무 선입견을 가졌던 것 같네요. 죄송해요. 아니요. 왜 더 이야기해보고 싶으셨어요? 가치관? 생각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공감도 잘해주시고 네, 수용적이셔서 좋았습니다. 네. 삶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무엇인가요? 건강. 건강. 네. 크게 아팠던 적이 있어요. 염증이 겹쳐가지고 숨도 잘 못 쉬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여유가 있어야 내 주변 사람들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.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? 그러니까 그때처럼 다시 아파야 하는 거라면 그냥 거의 전부일 것 같아요. 지수님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저는 종교요.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거든요. 혹시 종교가 어떻게 되시나요? 종교가 없어요. 그러면 종교가 삶에서 몇 퍼센트 정도의 중요도를 차지하나요? 90% 넘는 것 같아요. 만나는 사람, 그리고 제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아요. 기독교인 여자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전혀 상관없어요. 상관없어요? 네. 권유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? 교회 가자고? 일단 갈 것 같아요. 근데 안 맞으면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참고 거길 가겠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. 앞으로 만나실 분이 꼭 기독교이셔야 하나요?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, 교회 사람들하고도. 근데 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. 일단 연애를 한다는 것 자체가 헤어짐을 예상을 하고 연애를 하진 않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은 끝까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야 연애를 하는 거고 그 끝은 결국엔 결혼이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. 그러기 위해서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건 종교가 같은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시작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좋습니다. 어쩌지? 어떤 결정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좀 알 것 같기도 한데 얼굴 안 보고 사람이랑 대화를 해본 게 처음이어서 되게 어렵게 느꼈는데 먼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재밌었어요. 죄송해요. 아니요, 아니요. 공통된 게 조금 많이 찾기 힘들지 않았나 그랬습니다. 궁금했는데 아쉽네요. 그래도 신기한 경험이었고 좋았습니다.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 독특한 경험을 같이 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.